생강이 제철이거든요. 생강 손질하는 법부터 보관 방법까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강을 먼저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생강을 먼저 이렇게 넣고, 이게 너무 크면은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됐죠? 한번 씻은 다음에 핸드크림으로 좀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보면 웬만한 거는 다 벗겨졌거든요. 껍질 이렇게 거의 다 벗겨졌죠. 한 번 더 포크리에다 대고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그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거의 벗겨졌죠. 이런 데 사이에만 이따가 칼로 벗기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이 거의 80%는 벗겨졌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칼로 벗겨보겠습니다. 생강이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대고 문질렀더니 거의 다 벗겨졌거든요. 이렇게 사이에 깊숙이 들어간 데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벗겨주면 됩니다. 생강이 제철이라 너무 잘 벗겨져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벌써 다 하나 이렇게 다 됐지요. 이렇게 깨끗하게 깊숙이 이런데 안 된 데만 이렇게 좀 칼로 벗겨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강 가을에 나올 때 사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손질을 해서 냉동실에다 놓고 요리할 때 사용하면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옆에 깊숙이 흙이 잘 안 빠질 때는 이렇게. 이것도 거의 다 벗겨졌고, 이거는 뭐 벗길 것도 없네요. 그죠? 이렇게 속에 이렇게 구석진데, 그런 데만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벌써 생강에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생강이 다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생강을 이렇게 그냥 믹서기에다 갈면은 안 갈아집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썰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저기 재래시장에 있을 때는 마늘 가는 데서 이렇게 갈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안 썰어가지고 갔더니 안 갈아주더라고요. 칼날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썰어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갈아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마늘은 이렇게 믹서기에다 갈면 죽이 되지만은 생강은 그다음부터는 믹서기에다 갈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갈았더니 좋더라고요. 생강은 갈아갖고 또 꿀에다가 재서 겨울에 생강차로 끓여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게 생강 갈아서 이제 이번에 김장할 때 쓰려고 저는 1kg를 샀어요. 요리할 때도 쓰고. 생강을 믹서에다 갈아보겠습니다. 생강을 이렇게 다 믹서에다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아진 생강을 위생 비닐위에다가 딱 쓰기 편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말고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이렇게 편편하게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면은 요리할 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요즘에는 김장철이라서 있지만은 김장철 아닐 때는 생강 구하기가
재래시장까지 가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철에 구입을 하셔갖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너무 좋아요. 1kg 생강이 딱 10봉지가 나왔습니다. 생강 손질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요리할 때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